두 번째는 가염을 될 수 없는 조건, 반대 조건입니다. 주기율표의 영족의 원소입니다. 자, 기초화학 수업을 들어있었을 텐데, 기초화학 할 때 우리 원소 주기율표상 제일 오른쪽에 있던 것들, 헬륨, 네온, 아르곤, 얘들을 영족 기체라고 합니다. 불활성 기체라 그래서 주기율표의 영족에 있는 원소들을 불활성 기체,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의 기체들이기 때문에 가연물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산화 반응, 연소 반응이 완결된 안정된 산화물. 산화물이란 말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물. 수소라는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완전히 결합된 산화물입니다. 물은 타지 않죠. 또 한 가지 CO2. 탄소가 산소랑 이미 반응을 완결해서 만들어진 산화물입니다. 얘는 수와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자, 이 세 번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질소 또는 질소의 산화물인데, 자, 이 질소도 우리가 보통 불연성 가스를 얘기합니다. 우리 과자 먹죠, 과자. 자, 과자 봉지가 빵빵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? 질소가스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는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면 과자를 끼워준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, 자, 그게 질소입니다. 자, 질소는 실제로 산화물. 자, 요거 한번 보세요.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할까요? 하지 않을까요?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근데 질소가 왜 가염물 될 수 없냐면은 산소와 반응한다는 얘기는 탈수된 얘기잖아요. 하지만 질소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반응을 하긴 하지만 얘는 뭐 때문에?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. 흡열 반응이란 말은 열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우리 앞에서 연소의 정의에서요 조금만 더 보강을 한번 해보면 물질이 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현상을 말하는데 반드시 발열 반응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연소로 산화로 보지 않는다. 그래서 가연물 될 수 없다라고 질소나 질소의 산화물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